네, 안녕하세요.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키움증권의 아이돌 캐스터 채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분이 오셨나 오늘도 출석 체크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오늘 TSP님이 먼저 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좋고요. 네, 또 어떤 분이 오셨나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한번 네, 억수님이 가해돌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네, 뭘, 꽃먹고 알먹고님이 안녕하세요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 중반이라서 가장 피로가 쌓일 것 같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몸도 마음도 조금은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뇌섹시에서는 제가 뭔가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가벼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왔어요, 드럼님. 안녕하세요, 드럼님. 네, 체인컷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쿡향님이 귀요미 안녕하세요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거북이왕자님이 언제 왔어요? 체가야 하는데요. 저는 1시 50분에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달빛조각사님 안녕하세요. 리치용님 기다렸네요. 기다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우이상님이 새 얼굴이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새 얼굴입니다. 드론님이 가야님이랑 인사했어요 하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희님 안녕하세요. 거북이 양자 딴짓하다 못 볼 뻔 다행이다. 경중님이 귀엽다 하셨는데요. 귀여운가요? 오늘도 여성스럽게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네, 네플님이 압정. 골든 나이프님 아름다운 가해님 반가 반가. 미희님 인사해주니까 좋네요. 네, 자주 인사해드릴게요. 옆에 이미지가 문제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연상되는 단어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돼요. 네, 채가인님 나오셨군요. 채가인님 왜 가인이 되었지? 네, 저는 가인이 아니라 가해입니다. 제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채가해 기억해 주세요. 네, 수서. 아, 이거는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인데요. 지금 보시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약간 옆으로 누워있죠, 여러분? 글자가 원래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누워있어요. 이게 저의 힌트입니다. 네. 수, 수사, 사수, 수사, 수사, 수박. 이렇게 계속 숫자를 강조한 그런 답이 나오는데요. 숫자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총 세 글자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누워있는 숫자입니다. 아, 이거 진짜 완전 네, 수박바 수세미 그리고 드럼님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가로수입니다. 잘 맞추셨어요. 이거 좀 어려웠는데요. 네, 거북이 양자님 그래도 깜찍 달랄 하셨는데요. 네, 정답 맞추셨습니다. 드럼님 축하드리고요. 미래컵님, 빨간 불꽃님, 블루 레몬님 모두 가로수 정답입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그림은요, 바로 현이라는 글자에 뭔가 하나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글자를, 이 문제를 보고 연상되는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공개돼도 모르겠네. 왜 가로수지? 아, 숫자가 가로로 누워있어가지고 가로수입니다. 네, 송편, 송편. 일편, 단심, 송편, 편두통, 아편, 일편. 여러분, 이거의 힌트는요. 편자 안에 검은 점이 있잖아요. 편 안에 점이 있어요. 이 점에 주목을 좀 해주세요. 점, 점에 주목해주세요. 네. 삼편, 종편, 절편. 정답이 나왔어요. 네, 임시필명님 정답입니다. 정답은 바로 편의점입니다. 우, 축하드립니다. 네, 편자 안에 점이 있으니까 편에 점이 있다고 해서 편의점이 되겠습니다. 오, 굉장히 잘 맞춰주시네요. 네, 그 이후에도 뭐 게이팅님 그리고 케이크님. 네, 여러분들이 네, 정답을 맞춰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거북이 양자님이 가을 씨 랩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랩을 매일매일 보여드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제가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이게 뭐죠? 바로 그림이 있는데 초잖아요. 초인데 초에 코가 있네요. 초에 코가 있습니다. 네,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드롭님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초에 코가 있는데요. 코에서 뭔가 액체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액체가 약간 색깔이 이거 무슨 색깔이죠? 초코! 예, 네, 초코! 일단 초코는 들어갑니다. 초코란 단어는 들어가고요. 네, 임시필명이 초콜릿. 달빛조가사님 초콜 콧물 코피 줄루룩. 아니 정답이 벌써 나오면 어떡하죠? 제가 이거 좀 약간 어려울 줄 알고 좀 이렇게 어렵게 내려고 했는데 벌써 맞춰주셨어요. 바로 알까기님 정답입니다. 네, 알까기님이 아니라 아득사니님이 정답입니다. 바로 정답은 초코우유입니다. 네, 초의 코에서 우유가 나오고 있어서 초코우유죠. 자, 다음 문제 그럼 보여주실까요? 네, 초코우유, 초코우유, 초코우유였다니, 와, 초코우유. 네, 여러분들 재밌죠? 알고 나니까. 네, 다음 문제는 창이 여러 개 있는데요. 사람이 앞에서 창의 개수를 세고 있습니다. 창 하나, 창 두 개, 창 세 개, 창 네 개, 뭘까요? 아, 이거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건 알아요. 창세기 크흐흐 하고 하셨는데요. 와, 드롭님 진짜 벌써 두 개나 맞추신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거 사실 다 맘보고 하나도 못 풀었는데 정답입니다. 웃으십니다. 네, 손가락 길다 삼지창 창세기님이라고 달빛 조각사님도 정답 말해주셨고요. 야호, 오늘 느낌 좋네요. 네, 두 개나 맞추셨어요. 왠지 오늘 오후 장도 왠지 기운이 쑥쑥 올라가서 뭔가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쫙 펴봐요, 가을씨. 이렇게요. 빠. 네, 그럼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거든요. 한번 다음 문제 볼게요. 네, 다음 문제는 바로 이 그림인데요. 박스가 있는데 박스 안에 뭔가 사람들이 있고 뭔가 책상도 있고 약간 회사 안의 풍경 같은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블루레몬님 안녕하세요. 지금 퀴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퀴즈를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드랍님 종목 따라가야 되겠네요. 그러게 오늘 운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어? 소아하님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바로 박스 오피스입니다. 와, 진짜 빨리 맞추셨네요. 여러분들 진짜 목요일인데도 아직 뇌가 정말 팔팔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도 좋은 운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가해와 함께한 뇌섹시 여러분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퀴즈로 몸도 마음도 좀 쉬어가고 힐링도 하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박스 오피스, 블랙 박스, 오피스 박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답 말해주고 계신데요. 네, 저는 이렇게 재미난 소식으로 내일 또 이 자리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언제요? 1시 50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